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 측에서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맹 조업단체에 비해서 열성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살인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 측에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맹 조업단체에 비해서 열성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 측에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 측에서 용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저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은 끝없는 행복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 측에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날강도 미제의 사상 최악의 제재 압박 소동과 무분별한 침략 전쟁 책동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첨예한 정세 속에서도 총대 청년전위들의 대비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환을 보내시어 주체적 군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을 안겨주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 측에서는 우리 당 청년 중시 사상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가 되어 군인들을 영적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며 조국의 천리방선 초소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주요 전역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는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 조업단체 비서들과 청년 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 측에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전군 김일성, 김종일 지휘하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 조업단체들을 선군혁명의 불길 속에서 정의화된 전위대호로 만들며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선봉에서 시리와 혁명에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청년 종씨의 사상과 불멸의 영도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며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 측에서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맹 조업단체 비서 열성자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환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반제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 대전에서 백두산 총대 청년전위의 영적 지기와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불타는 교리를 다짐했습니다.